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쪽집게 백선 36번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그 소속 공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3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공이면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수료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직원을 외국인으로 만약에 고용을 하려면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 후 개업공개사가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38번에 1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5번이 틀렸네요. 직원, 보조원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그 보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고 그를 고용한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은 책임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다 하면 X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일단 책임 있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요건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주거지역의 경우 180에서 바뀌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요.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요. 공업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미지정지역 60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만 개정됐죠. 건축법상 대지분할 최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지역 밖은 그대로입니다.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쭉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선매제도와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 1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용 목적인 경우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는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인들 간의 사인들 거래에 앞서서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게 선매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 2번은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1개월이라는 말, 우리 45번에, 암기 프린트 45번에 4, 5, 6, 7, 8에 5개 있죠? 먼저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월, 그 다음에 매수청구 1월,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선매 협의 완료 1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합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선매 협의 착수, 선매 협의 시작은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선매자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선매 가격은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죠. 자, 그다음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불허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돼도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된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다. 예, 2 플러스 1, 암기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번 4개 비교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1번에 과태료 한번 빠져도 2 플러스 1 업무정지 두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사유 맞고요. 4번. 최근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맞습니다. 5번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를 최근 2년 이내에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7번에 9번에 있죠? 할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바뀐 내용이니까요. 중요합니다. 2022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바닥면의 상태가 추가되는데 이거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중개보수 산출 내역, 취득 관련 조세, 요네 개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대차인 경우 정보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확인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5개입니다. 5개. 니언부터, 니언. 아, 니언이 아니고 디귿부터네요. 디귿, 리얼, 미엄, 비읍, 시옷. 요 5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이네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번, 6번에 있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1번, 2번 서식만, 1, 2의 서식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되고, 물론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